안녕하세요. 저는 법대 휴학생 20대 아뭐 안녕하세요. 저는 노동법을 좋아해서 노무사 수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법대를 휴학한 휴학생입니다. 저는 시간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물건인데요. 얘는 큼직한 일정을 한눈에 보기 쉽도록 정리한 월 다이어리고요. 얘 같은 경우엔 하루의 일정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꼼꼼하고 좀 세세하게 만든 스케줄러입니다. 이 아이는 제가 이제 신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장만한 다이어리인데요. 여기 보시면 베니라고 제가 좋아하는 토끼 이모티콘이에요. 구작가님을 팔로우를 했는데 이번에 또 한정판 다이어리를 내셨다고 하셔서 또 바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이거를 사면은 펀딩이라고 해서 기부의 목적도 될수 있고, 그리고 또 저는 좋아하는 이모티콘으로 다이어리를 쓸수 있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스티커랑 같이 다이어리를 들고 다니거든요. 글만 있으면 재미가 없고, 또 그림을 그리자니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여기 보면은 농구 스티커 보이시죠? 농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인데요. 처음 시작한 계기는 키가 좀 컸으면 좋겠어서 농구를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그키 크는 목적은 조금 실패를 했어요. 근데 좀 이제 매일같이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고, 또 운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더 재밌는 추억도 많이 쌓여서 지금은 남사친도 많아지고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깨진 건 제가 주머니에 넣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험하게 쓰게 됐네요. 근데 강한 유리로 덮어씌워서 아직 문제는 없어요. 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인데요. 좀 법대생들은 많이 익숙하신 앱일 거예요. 근데 얘는 현행 법령이랑 판례 같은 거를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앱인데요. 아무래도 법전이 엄청 두껍고 바위 같다 보니까 이렇게 앱으로 조문을 찾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제가 오늘 쓰고 온 마스크고요. 얘는 비상용 마스크예요. 그 미세먼지 논란이 있을 때부터 거의 맨날 쓰게 됐고요. 이거 화장하고 쓰다 보니까 립스틱 자국도 나 있고, 밖에서 운동을 주로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에 예민해서. 다음으로는 티슈랑 생리대인데요. 얘네들은 비상 상황을 항상 대비해서 들고 다니는 애들이에요. 성격상 원래 안 챙기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낭패를 본 적이 너무 많아서 들고 다니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조금 지식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을 좋아해요. 소설이나 뭐 시집 같은 것보다는 지하철 이동할 때나 뭐할게 없으니까 이렇게 책 읽으면서 머리에 지식이 쌓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게 너무 좋아서, 아, 네, 많이 필요해요. 약간 연계가 많이 되기도 해요. 얘는 제가 노조법 조문만 따로 프린트를 한 건데요. 그 조문 앱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직접 좀 쓰면서 외우면 뿌듯한 느낌도 있고, 내가 얼만큼 공부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서, 법전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 거 정말 비추고요. 이런 식으로 프린트해서 눈에 발라놓으시면 조금 더 공부가 잘될것 같아요.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노동법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바를 또 오래 하다 보니까 노동법이 멀리 있는 법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부모님은 제 꿈을 뭐가 됐든지 다 지지해 주시는 편이라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셨어요. 네, 인강도 끊어주시고 위로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행복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